30년 동안 우리 바다를 누비고 퇴역한 해경 함정 3000이람이 치안 환경이 열악한 에콰도르를 지키러 떠납니다. 3000톤급 함정 양도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제 에콰도르 해군의 날을 맞아 3000이람이 수리 중인 목포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해경 함정 3001함에 에콰도르 국기가 내걸렸습니다. 선내에서는 부식된 철판을 새로 바꾸는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퇴역해 해경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함정을 에콰도르 해군이 수리해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3001함은 지난 1994년 첫 항해에 나선 국내 최초 3000톤급 해경 함정인데요. 30년 동안의 운항을 마치고 지난 3월 퇴역했습니다. 에콰도르에는 대형 선박을 만들 조선소가 없고 예산도 부족해 3000톤급 함정이 없는 상황. 그런데 최근 치안 수요가 많아진 에콰도르 해군 측이 함정을 고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경은 지난 4월 3001함 양열을 결정했습니다. 7월 25일 에콰도르 해군의 날을 맞아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공관장과 국방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정 양여 등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은 1941년 페루에 맞서 해양 영토를 지킨 함벨리 전투를 본따 3001함 새 이름을 함벨리함으로 지었습니다. Sirve de mucho para luchar contra las nuevas amenazas como son el narcotráfico, el contrabando, la trata de personas y sobre todo el narcotráfico y la pesca ilegal. 해경은 지난 2020년에도 에콰도르에 300톤급 함정 두 척을 전달한 바 있지만 3000톤급 대형 함정을 타국에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 단속과 불법 조업 차단 등 해양 치안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000톤 경비 함정의 에콰도르 무상 양여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에콰도르 해군은 정비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물다가 오는 12월 해당 함정을 타고 자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